네, 2021년 11월 29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제가 방금 생방송을 마쳤는데요. 너무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드린 거를 라이브로 방송했던 걸 다시 한번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어쨌든 유동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린다. 연준이 지금 뭐 오미크론 사태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쨌든 연준이 오미크론 이런 게 있지만은 긴축 속도를 긴축적으로 좀 기울어질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증시와 부동산과 또 디지털 자산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에 미국의 이제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식시장이나 또는 주택시장이나 미국의 경우에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자산시장에 큰 문제가 생겨. 이게 이제 그 양반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연준이 금리를 6번 올릴 거야.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지금 집값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는데 집값이 확 내려가면 그게 좋은 걸까요, 과연? 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너무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지만 너무 가격이 폭락해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금리가 막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표를 받기 위해서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부동산을 잡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막 올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막 걷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끄집어 내리면 그게 과연 맞겠느냐? 옳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한 그런 그 대출 자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 전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정책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은 사실은 중용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올라가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표를 받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운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끄집어 내린다, 폭락시킨다 이것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금리가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너무 부동산이 지금 고평가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인식들이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 후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권 후보든 야권 후보든 그냥 단순히 그냥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가 아니라 금융이 그래서 어려워요. 금융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08년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때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도 좋지 않아요. 금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폭락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경제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온체인 데이터를 오랜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아이스 디지털 에셋의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민 트랜스퍼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피크를 이렇게 찍었다가 이게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피크를 치면은 가격 조정을 좀 받는데, 요게 지금 피크를 치고 내려온 거여 갖고 요것도 이제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거는 SOPR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피뢰침처럼 삐죽삐죽 올라오면 요거는 가격 조정 신호인데, 요게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격 급락, 그 전에 있었던 가격 급락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피뢰침처럼 됐다가 요게 내려온 거는 포지티브하다. 이제 이런 것이 아이스 디지털 에셋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온체인 데이터 중에 얘는 지금 뭐냐면 펀딩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에 들어가는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레버리지를 할 때의 펀딩 레이트가 보시면 거의 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되면 계속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좀뚝 떨어지면 미결제 약정도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결제 약정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과열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렵다. 이게 이제 아이스 디지털 에셋의 분석이고, 요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그렇게 과열 국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좀더 위태로운 상황? 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요. 온체인 데이터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균형감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은 아이스 디지털 에셋의 분석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망한 거였는데, 29일, 오늘 밤, 그다음에 내일 모레 이렇게 파월 의장이 계속 공개석상에 나옵니다. 연설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오미크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12월 3일은 금요일인데 이 11월 고용 지표가 또 나오니까 요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유동성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거는 증시나 부동산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집중해서 투자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쪽으로 돈이 가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꼭 포지티브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을 또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증시나 부동산 쪽에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중앙은행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할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저희가 속보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미디어의 텔레그램 방을 좀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신속하게 속보를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경봉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오미크론의 증상이나 이런 게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국경봉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무조건 막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 아주 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사태가 한 2, 3주는 계속 될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국경봉쇄 뉴스는 그렇게 좀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5분이고요.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걸 다시 한번 녹화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그 자꾸 끊어졌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